자, EQC 400모델이 입고가 되어서 썬팅 작업이 막 끝나고 지금 블랙박스를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이렇게 단순해요. 단순한 디자인인데 전면과 후면, 측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면보다는 이 후면 디자인이 상당히 예쁜데 약간 스포티지의 느낌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지만 굉장히 깔끔한 이 디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벤츠 EQC 400 모델, 이 모델에 시공된 썬팅은 적외선 차단율 IRR이라고 그래요. 적외선 차단율이 85% 이상, 그리고 총 태양열 에너지 차단율 67% 이상의 최상급의 스펙을 가진 필름이에요. 요즘은 썬팅 시공했을 때 비반사보다는 이렇게 반반사 필름 시공을 훨씬 많이 하세요. 보통 10대가 들어오면 약 6대, 약 50% 이상이죠. 예전에는 비반사 필름이 한 80%, 반사나 반반사 필름 시공하시는 분들이 약 한 20%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점점 뒤집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썬팅이 이제 반반사 필름으로 시공이 되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반사 필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비반사 필름과 반사 필름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블랙의 느낌이 생기고 자, 정면으로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반사가 약간 있는 자, 반사가 약간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밖을 봤을 때는 잘 보이지만 이렇게 밖에서 자, 실내를 봤을 때 자,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존중되는 자, 그런 필름이 반반사 필름이에요. 반반사 필름의 썬팅 농도는 전면 30%, 측면 10%로 시공이 되었고 자, 어떤 차량이든 이 썬팅의 농도를 너무 진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전면 30에 측면 10%, 그 다음에 후면도 10%, 측후면은 10% 농도로 시공하시면 시인성과 프라이버시까지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농도입니다. 반반사 썬팅, 자, 느낌 한번 보실까요? 자, 후면,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후면, 그리고 측면, 이런 식으로 반반사 썬팅 스타일리쉬하면서도 비반사 필름보다 열 차단율, 그 다음에 적외선 차단율이 높은 그런 필름이 바로 이 반반사 필름입니다. 벤츠 EQC 400 모델 썬팅 블랙박스, 그리고 지금 유리막 코팅까지 시공이 되었는데 자, 이 차량은 지금 저희 샵에서 좀 가깝게 계신 분이셔가지고 저희가 셀프로더, 차량을 싣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셀프로더가 있어요. 저희가 셀프로더로 해서 고객님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좋고 그 다음에 열 차단 및 적외선 차단율, 스펙도 좋고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까지 확실히 보호가 되는 윈도우 틴트. 네, 고객님에게 이제 차량을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셀프로더 차량에 지금 차량을 올렸고요. 빨리 가서 인도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썬팅 한번 보실까요? 썬팅 컬러감, 썬팅 컬러감 한번 보실까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앞으로 계속 좋은 영상 촬영을 해서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